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화엄살림 또는 화엄경대법회 이런 그 화엄의 이름을 걸고 법무사에서 이렇게 법회를 크게 하게 된 것은 정말 오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기로 678년에 의상 스님께서 법무사를 창건하셨고, 왜 법무사를 창건하셨는고 하면은 바로 화엄경을 가르쳐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그래서 화엄경을 가르치려고 부모사를 창건했습니다. 의상 스님은 부모사뿐만 아니라 당시 유수한 사찰 여러 곳에다가 제자를 보내고 혹은 당신이 직접 사찰을 건립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모두 화엄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화엄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등등 많은 사찰이 있지만은 화엄경을 가르치려고 사찰을 건립했으나 제대로 화엄경을 가르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모사는 이번에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버스에 화엄 종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라 때 쓰고 1000년이 넘은 지금에서 비로소 씁니다. 신라 때 쓰던 말이에요. 이번에 주지 스님 오셔가지고 비록 버스 옆이지만은 거기다가 화엄종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면은 우리의 근본 정신을 찾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사를 창건한 근본 취지를 찾는 일이고, 의상 스님께서 꿈꿨던 그런 근본 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그야말로 온 천하를 화엄의 가르침으로 뒤덮을 날이 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지만은 이 불씨를 당겨준 우리 주지스님께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정말이지, 이번에, 비록 그렇게 자주 행해지는 법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회의 명칭이 화엄살림 법회입니다. 화엄경 법회입니다. 이것은 화엄 제1도량인 법무사가 다시 화엄 제1도량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일입니다. 보통 일 아니죠.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박수를 쳐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또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의상 스님이 창건한 이 법무사에 수십 년을 살아온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는 무슨 도량이라고요? 범 제일 도량. 왕 제일 도량. 혹은 신라 화엄종찰. 신라 때 내려오던 화엄종찰. 근본 도량. 이런 뜻입니다. 신라 때부터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오다가 중간에 좀 이런저런 그런 그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화엄 제일 도량으로 선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1338년 전 지금으로부터 1338년 전 의상스님이 꿈꾸었던 그런 그 꿈이 다시 이제 실현되는 그런 그 의미 깊은 법회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법회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절에서 하는 의뢰의 하는 법회라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모사는 비로소 화엄 제일 도량으로 선언한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화엄성중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밀간 계속될 것인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창계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보모사를 창건한 의상스님 법성계 그 짧은 법성계로서 화엄경의 내용을 다 표현했다고 하는 그 법성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엄경은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펼쳐 보이신 내용으로서 불교하면 뭡니까?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어떻더라? 이 세상은 어떻고 사람 사람들은 어떻더라? 하는 것을 경전에 근거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화엄성중 기도를 이야기 붙여가지고 지금 천일간 하기로 하고 있는데 물론 신중단에 그려진 화엄성중들 또 그 다음에 경전상에 나오는 모든 화엄성중들 모두가 화엄성중하면 화엄세계의 성스러운 대중들 이런 뜻입니다. 그 화엄성중 속에는 명칭으로 경전에 명문화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산천초목 천지만물 두두물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화엄성중 속에 포함됩니다. 화엄세계의 화장장엄세계의 성스러운 대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성중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는 언제 하죠? 정초에 3일간 합니다. 정초에 3일. 그건 어느 절 할 것 없이 모든 사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정초에 할까요? 그것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3일간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3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3일간만이라도 화엄성중에게 기도를 잘 함으로 해서 1년 내내 무사태평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가족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화엄성중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저같이 이 화엄경 전공자가 볼 때 왜 1년 365일 가운데 왜 3일만 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전부 화엄성중이고 우리는 지금 한순간 호흡하고 또 내뱉고 들이마시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실들이 심지어 참 몸속에 있는 백조의 세포 그 많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전부가 화엄성중인데 그래서 화엄성중의 보살핌으로 화엄성중의 조화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런 법석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화엄선 중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한다면 어찌 1년 중에 3일만 하고 말겠습니까? 이번에 7일간 법무사에서 화엄선 중 기도를 붙인 것은 이거는 정말 생각을 참 현명하게 잘 하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어찌 천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화엄성중의 가호와 화엄성중과의 조화 이 덕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끊임없이 화엄성중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인데 3일간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번에 7일로 이렇게 참 7일로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책을 그 모두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자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책 제일 뒤에 보면은 나중에라도 받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화엄성중의 실체에 대해서 법무사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가를 밝혀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법무사 창건 기, 창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나라 사람들이 10만의 군사 배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하자 왕의 꿈속에 이때 왕은 문무왕입니다. 왕의 꿈속에 신이 나타나 태백산 산중에 있는 의상스님을 만나 함께 금정산 금정암 아래로 가서 7일 밤낮을 화엄성중을 독송하면 외병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꿈에서 말한 대로 하여 외병을 물리치고 금정산 아래 큰 절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법무사인 것이다. 이렇게 법무사 창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 기록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외병들이, 저 일본 외병들은요, 신라 때부터 끊임없이, 아니 그 이전부터도 끊임없이 침범했습니다. 이쪽은 또 신라국이잖아요. 영남지방은 신라국이라 바다하고 인접해 일본하고 제일 가까워. 그래서 가장 침범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부터 울산으로 포항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성도 왕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왕이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태백산에 그때 의상스님이 계셨는데 의상스님을 모시고 가서 금정산 아래 그때 뭐 조그만 남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7일 밤낮으로 화엄성중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외병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왕이 그런 꿈을 꾸었으니까 시킨 대로 꿈에서 현명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화엄성중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외병들이 물러갔다. 아마 임진왜란 또 화엄성중 기도를 안 해서 일어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계속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요. 그렇게 맞장구 좀 쳐줘야 돼. 저는 이 부풀려서 이야기 못합니다. 역사에 있는 거, 경전에 있는 것밖에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신도님들에게 이거 나눠주면서 이것을 여기다 실은 것은 참 그 잘한 일이다. 이것 한마디로서 우리는 천일간 화엄성중 기도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거기에 정말 신심과 열정을 불어넣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화엄성중 기도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또 아직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동참해서 천일간 화엄성중 기도를 한단다. 그리고 법무사는 화엄 뭐라고 제일 도량
화엄 제일도량에 가서 화엄 성준 기도를 해야 요거 진짜 기도다. 이렇게 좀 선전하셔서 이것은 구원 선입니다. 좋은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해서 좋은 일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가 구원선 구원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법회 식순에 약찬계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화엄 그 법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 궤도에 올랐으면은 화엄 약찬계를 막 그냥 해야 되는데 화엄 약찬계가 또 중요합니다. 옛날에 봉사 우리 어릴 때 보살계를 설하면은 전국에서 도량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와서 초청해 와가지고 도량서를 하게 합니다. 왜냐? 그때는 동상스님의 그 덕화로 전국에서 보살계 받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절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량에서 일찍 일어나서 그 약찬계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그때 선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음성도 좋고 연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택돼서 몇 년을 했거든요. 그분이 아침에 나가서 3시에 다 일어나서 화엄경 약찬계를 가지고 쫙 도량서를 하면은 전부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쫙 그것을 듣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해요. 그 약찬계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약찬계 소리 그 스님의 그 연불 소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약찬계로 도량서를 하면은 도량 신장들이 나와서 너울너울 춤을 춘다라고 그 춤을 추는 것을 옛날 서지식들은 많은 분들이 보았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그때는 보살계를 설하면서 그 성스러운 도량에 그 약찬계로서 전국에서 제일 연불 잘하는 스님을 모셔다가 약찬계로서 도량서를 하니까 화엄성중들이 전부 나와서 아마 환희에 넘쳐서 춤을 췄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거 듣느라고 도량서 소리 듣느라고 앉아서 그 도량서가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는 그때서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는 잊지를 못하는데 그만치 약찬계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환경을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환경 약찬계에 대해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숙지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집에서도 우리 불자들은 다 약찬계는 외울 줄 아니까 집에서도 그저 수시로 약찬계를 외우시고 약찬계 안에 역시 화엄 성경이 들어있고 뭐 약찬계 못 외우시고 했거든 그저 화엄 성중 화엄 성중 화엄 성중만 하세요. 저는 화엄경을 접하면서부터 관세음보살이 어디 가버렸어. 그저 화엄 성중만 부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엄 성중 안에 관세음보살이 들어있어. 지장보살도 들어있더라고.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화엄성중만 합니다. 자나깨나 화엄성중만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법무사를 창건한 의상스님께서 여기는 의상스님 원효스님하고 참 너무나도 아주 인연이 깊은 도량입니다. 저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이쪽에 북문에서 가까운 곳에 원효봉이 있고 조금 저쪽으로 이제 부산대학 쪽으로 가면은 의상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뭐가 있다? 원효암이 있죠. 원효암에 가면은 원효대가 있고 의상대가 있고 원효스님이 앉아서 정진하던 곳 의상스님이 앉아서 정진하던 곳 그때 새겨놓은 글씨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냥 엊그저께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환경을 8만 대장경을 다 공부하시고 이 중에서는 화엄경이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원효스님은 저 천성산 일천천자 선인성자
여기 가까운 곳이잖아요. 내원사가 있는 천성산 화엄벌. 큰 벌판이 있는데 거기를 화엄벌이라고 그래. 거기서 1,000명의 대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성인을 배출했다 해서 천성산이야. 원주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고, 의상 선생님은 여기에서, 저를 지을 때는 원효 스님이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원효 스님 옆에서 거들기도 하고, 주 법사는 의상 스님이시고, 그래서 의상 스님은, 법무사를 위시해서 전국에다가 화엄경 가르치는 절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불교를 전부 화엄불교로, 화엄불교가 소위경전이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경전을 반드시 의지해야 할 경전이 금강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불교의 영향인데 너무 미약해요. 금강경 가지고는 너무 미약합니다. 법화경보다도 훨씬 미약해요. 근데 본래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경이 소위경전이라, 최소한도 화엄경 가지고 소위경전으로 삼아야 그게 일거리도 되고 공부거리가 되지. 그걸 기껏해야 포켓에 들어가는 조그만 책 하나 그거 가지고 무슨 소위 경전으로 평생, 아니 세세생생 의지해야 할 경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늘 불만이었어요.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인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의상 스님께서 도모사를 창건하신 그런 그 분이고, 그만치 환경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불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셨던 두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께서는 천하의 아름다운 시, 천하의 가장 심오한 화엄의 도리를 무엇에 담았다? 법성계. 법성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알맹이 중에 알맹이, 그 알맹이에서도 또 알맹이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법성계입니다. 당연히 법성계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런 줄 몰랐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는 일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나중에 가는 일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돼서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승에 가는 부모에게 선물하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줘도 안 가져가. 통장을 줘도 안 가져가. 수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줘도 못 가져가. 또 온갖 폐물을 다 줘도 돌아가신 분이 그걸 못 가져가. 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오만 것 다 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오직 그가 지은 선언만 가져가더라. 악업도 가져가요. 악업도 가져가고 선업도, 우리가 한 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저 아래식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얼굴을 그렇게 타고난지 알아요? 전생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왜 그렇게 편안한 집에 그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성계는 자손들이 저승에 가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뭐 주머니에 넣어드리려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어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뜻이죠. 더구나 당신이 곧 흙에 묻히거나 불 속에 들어가서 재로 변할 신세인데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성인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최후의 선물을 무엇일까? 뭐라고? 법성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49제 다 지내고 스님 법문 다 끝내고 부처님 앞에 불공 다 끝내고
정말 마지막에 할머니가 꽉꽉 모았던 용돈 안 쓰고 주머니에 놔뒀다가 손자가 가는 저기 문 밖에 따라 나가서 몰래 집어넣어 주듯이 그렇게 저승을 향해 가는 이 생을 하직하고 마지막 저승을 가는 사람에게 선불하는 것이 법성계 아닙니까? 스님 법문 다 끝나고 신식 다 끝나고 불공 다 끝나고 저 소대 마지막에 소대에 나가서 그 남은 것 소지품까지도 다 태우고 옷도 다 태우고 하는 그런 순간 나가면서 뭘 한다? 법성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49제 비가 없어서 절에 못 오시거든 그저 법성계만 읽어드렸어요. 그거는 알맹이 중에 알맹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거의 훌륭한 스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의식 마지막에다가 법성계를 몇 번을 외워드리고 그리고 저 소대에 나가서 형식적인 화장이죠. 입었던 옷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승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손들은 아, 이 소중한 법승계를 이렇게 외워드렸으니까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 것이 법승계예요. 그것은 화엄경 81권의 알맹입니다. 그것을 우리 법무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 공부를 수십 년 해가지고 그런 사리를 하나 남긴 거 아닙니까? 화엄경의 사리는 법성계다. 오늘 처음 들었죠? 화엄경의 사리는 법성계다. 그보다 조금 부피가 많은 사리는 약창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 화엄종찰에 와서 이런 것을 들을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49제든지 마지막에는 법성계를 외워드리잖아요. 뜻을 알든 모르든 외워드립니다. 또 연가가 되면은 총명하기가 이 몸뚱이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벗어버렸기 때문에 일곱 배나 더 영리하고 총명해진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 한문을 읽어도 다 알아듣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보다 일곱 배 더 총명하다 하면은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의 그 선지식들은요, 이게 그냥 알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환히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온갖 정보를 많이 가지고 정신이 복잡한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혼하고 과거에 정말 깨끗하게 사셨던 조사스님들의 영혼하고 영혼 자체가 달라. 그다음 요즘 같은 저런 청명한 가을 하늘 갖고 우리는 텁텁한 저 서울 하늘 미세먼지 꽉 친 그런 머리 같아. 그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 스님, 과거 스님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저 걸핏하면 부처님, 부처님하고 조사 스님, 조사 스님하고 보살님, 보살님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 우리 마음하고 실불급 중생 시산부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은 차별이 없다. 물론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별이 없는 가운데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성경 기도의 중요성 그 법무사가 화엄 제일 도량으로서 그런 유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 또 약창계의 중요성 약창계 화엄 성중들이 도량석을 할 때 나와서 춤을 놀라울 추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죠. 그래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그 모준 스님이나 누가 하든지 도량석을 할 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약창계하고 법성계만 그저 계속 읽으면 그보다 더 좋은 도량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불공을 하든 신식을 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약창계 법성계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신을 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잘 외우는 거니까 외우기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환경 첫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사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무고 있는 이 대지는 모두 다이아몬드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설명한 그런 경문은 환경뿐입니다. 모두가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또 마음을 깨달았다, 뭐 등등 그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뛰어난 환경, 이 환경에서 바로 천머리에 밝히기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게 어처없는 이야기죠.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산천도 참 아름답고 좋죠. 근데 거기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저 자갈, 모래, 흙바람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하는 소리가 내가 깨닫고 보니 참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에요. 부처님 마음은 그런 것이고 부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궁극에 도착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이 그 층간소음으로 내 다투고 싸우는 그 이웃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그거예요. 이 땅을 전부 진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꿔봐야 쓸모없어요. 나무가 다이아몬드로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으면 그게 땅은 흙으로 되거나 바위로 되거나 돌고로 되거나 그래야 뭐 곡식도 심지 다이아몬드로 되는 곡식 심을 수 있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다이아몬드보다 이 세상에 더 값지고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아마 그것으로 됐더라 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됐더라. 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걸 이제 기세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 그릇이다. 이 그릇, 자연, 저 흘러가는 물, 공기, 미세먼지까지도, 지나가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 하나까지도 전부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정말 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내 생명과 똑같아. 내 생명하고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하고 부처님 앞에 집에 있는 부처님하고는 실컷 싸우고 법당에 있는 불상 앞에 와가지고는 법당에 있는 불상 앞에 와가지고는 껍벅 넘어가잖아요. 그 아끼는 돈도 막 사정없이 내놓는 거야. 하나도 안 아까워. 그 덕에 그래도 이런 법문도 듣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그 경지는
바로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원효 스님은 환경을 공부해서 한마디로 대중들에게 선언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건 화쟁이라고 해서 화쟁 다투는 것을 화합하는 것 절대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고 시시비비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전부 소중한 존재고 전부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하고 누가 다투겠어요? 법당에서 부처님하고 다툰다면 그건 정말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지. 정상일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아 환경은 바로 천지 만물하고도 다투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저기 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읽힌 그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 첫머리에 덴치 이사이 모노 또 와까이세요. 천지 만물하고 전부 화해하세요. 천지 만물하고 화해할 것 같으면은 모든 병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서두가 착 나가요. 그게 30권이나 되는 건데 어릴 때 일본어 공부한다고 그걸 30권을 다 외우려고 작정을 했었지. 예. 그래도 천벌이만 조금 외우고 있어. 예. 근데 천벌이 말이 너무 좋아. 천지 마음으로 화해하세요. 천지 마음으로 화해할 것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들하고 다 화해가 잘 됐다. 이웃하고 화해가 잘 됐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북하고 화해가 잘 됐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서로 가고 오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운동 경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도 서로가 정말 화해를 잘했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은 그런 가르침이라니까.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는데 그저 서로 받들어 섬기려고 하죠. 내가 옆에 사람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나를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야. 서로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그게 화쟁이라. 이야, 참 원효 스님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 세계 자랑할 만한 두 성인이 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더라. 그래,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이 법무사 강원 출신이라니까. 그래, 저는 그 강원에서 강사도 오래 하고 또 뭐 강사 안 할 때도, 또 이제, 뒷방에 있는 이제 교수사라 해가지고 이제 학인들이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꼭 뭐 격려사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몇십 년을 내가, 안 빠지고 법무사 강사 시작한 지가 40년, 만 40년 됐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소리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법무사 강원 출신이다. 너희들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원효 의상 같은 성인이 배출됐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법무사 이 승가대학에는 일찍이 원효 의상 같은 위대한 성인이 배출된 그런 배움의 터다 말이야. 그런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어디 나갔었든지 그런 훌륭한 강원 출신이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내가 아주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합니다. 수십 년은 그 얘기하는 거야. 보무사에 대한 우리 불자님들, 우리 보무사 신도님들 정말 오늘로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보무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화엄 제일 도량 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나는 오늘부터 화엄 행자야. 그래서 화엄 성육만 외울 거야 이제. 나는 전할 때는 화엄 성육만 부르실 거야. 펼쳤다 하면 화엄경이고
입만 벌렸다 하면 화엄경 이야기고 화엄성경 기도 이야기고 그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첫머리에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승이더라.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그 뭡니까? 당신이 그 앉았던 자리가요 바위 이 법상보다도 훨씬 작은 바위 기껏해 이 법상하고 비슷할까? 그 바위 위에다가 풀을 뜯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풀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7일간 정진하시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바위와 그 이미 풀은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그 풀을 찬탄하기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찬탄했고 그 지금 보리수라고 하는 게 평범한 나무인데 곳곳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또 그 나무의 장엄을 이야기하기를 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장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환경의 출발은 그렇게 우리가 부처의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법문 들을 때 가짜로라도 깨닫다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이해 돼. 그래야 환경이 이해 돼. 아, 그건 뭐 불교, 그건 뭐 깨달음의 가르침 아니냐. 그리고 사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야.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깨닫게 하고 하는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뭐 가짜로라도 깨달았다고 보자. 가짜로라도 깨달았다고 치고 보자. 언젠가 진짜가 될 거니까. 사실은 진짜인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사실은 진짜인데 확인이 안 됐다고. 사실은 부처인데 아직도 긴가민가 싶어. 확인이 아직 덜 됐을 뿐이라. 나는 이제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늘 그럽니다. 우리 그 다라이라마 스님 잘 아시죠? 그분은 14번을 환생이 확인된 분이라 14대 다라이라마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환생했어. 전생에 그 여러분들 집안의 아들 딸이었어. 그런데 확인이 안 됐을 뿐이야. 틀림없이 환생한 것은 맞아. 그러나 다라이라마처럼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은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됐고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틀림없어.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믿음이 약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의 눈이 좀 모자라서 확인이 아직 덜 됐을 뿐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궁극의 목적입니다. 궁극의 경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 나도 부처, 너도 부처. 환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저기 열애 출연품에 깨닫고 나서 보니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은 다만 자신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 사는 꼴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저게 뭐 사람과 짐승과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그 천민들 모습이 어찌했겠습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의 출신으로서 아주 귀족 집안에 6년 고행했지.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했지.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무정이 같이 보이는 불가촉 천민, 저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이게 통탄할 일이야. 자기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왕자의 지위도 버려버렸어. 큰 금지옥의 귀한 몸으로 6년간 피난 고행을 했어. 그리고 얻은 것인데 아니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당신이 쟁취한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요. 자기는 그렇게 투자를 했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인데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저기 꿈지러꿈지러하고 지금 밥 얻어먹으러 가는가 어디로 어정어정 걸어가고 있는 저 인간에게도 당신하고 똑같더라. 그러면서 부처님이 기재 기재라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아니 그분은 아주 귀족으로서 왕자 출신으로서 이 세상에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그랬어요.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인간의 본성이 어찌하여 저토록 고귀한가? 인간의 참모습이 저토록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가?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당장에는 정말 가뭄에 물을 뿌리면 땅속에 싹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설사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근공덕이라고 해. 이근공덕.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 이거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천만배 더 거대한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아리아식이야. 장식이라고, 제8식이라고. 제8식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칩은 형체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쓰는 수억대, 수십억대 주고 들여온 그 일기일보 하는데 수십억대씩 주고 들여온 그런 슈퍼컴퓨터보다도 몇천배, 몇만배 용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제8 아리아식, 우리의 본성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은 거 금방 까먹었다. 뭐가 법무사가 무슨 죄를 하더라. 그래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 저장되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전부 저장 다 됩니다. 그리 위대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걸 부처님은 아신 거 아니에요. 전부 저장이 다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억 안 나도. 이걸 여러분들 믿든 말든 간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이건 깨달으신 분들이 천번 만번 증명해 보인 것이고 경전에 무수히 설법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기억 못 해도 절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 내 메모리 칩 속에 내 제8 아리아식 장식 속에 내 본성 속에 이미 다 저장되어 있다. 언젠가 인연을 만나면 딱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게 익은 공덕입니다.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간 공덕만으로도 훌륭한 거요. 정말 훌륭한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다이아몬드는 소화가 됩니까? 소화 안 돼요. 똥통 속에 들어가도 썩질 않고 거름 속에 들어가도 썩질 않고 수천 수만 년을 거름 속에 있어도 썩질 않아. 누군가 그것을 발견해서 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왜 이 거름 속에 있지 하고 시쳐가지고 갔다가 보면 아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네. 값을 그대로 다 쳐줍니다. 거름 속에 있었다고 값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승법문 최상승 이 화엄도리를 이렇게 한번 들은 이 공덕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환경은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예쁜 꽃이고
하나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뭐 밉다 곱다 이거 따질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물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신라의 원효스님, 의상스님께서는 꿈꾸었던 세계는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이 화엄경의 정신입니다. 자신이 생긴 모습에 정말 감사하고 자신의 향기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아끼고 자기가 뭐 어떻다 어떻다 하여 나는 뭐가 부족해 뭐가 얼굴이 어째 뭐가 머리가 두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긴 모습 그 그대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향기가 어떻든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자신의 삶의 경의를 표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경의를 표해야 돼 존경을 표해야 돼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돼 이것이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화엄의 철학이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그 철학입니다. 부자든 빈자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갖춘 사람이든 좀 못 갖춘 사람이든 서로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부디 앞에서 말씀드린 화엄성중과 화엄성중기도와 약찬계 또 법성계의 그 의미와 가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화엄제일도량은 어디다? 보모사다 라고 하는 이것을 비로소 우리 주지스님이 화엄종찰 신라 화엄종찰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 버스에다 딱 새겨서 했을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보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비로소 이제 비로소 그 근본을 찾구나. 우리의 뿌리를 이제 찾구나. 본래 화엄경이 우리 불교의 소위 경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상에 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런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이렇게 그 화엄성중기도를 천일간 하면서 수시로 53선지식을 천하의 명사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옥 같은 고귀한 그런 그 화엄의 법문을 들려드리고자 이런 장을 마련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